지난 7일부터 열린 경기도 소방 경연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경기 지역 소방서 대표 선수들은 5개 분야 6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4일간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소방기술 경연대회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기 지역 소방서 30곳에서 대표 선수 200여 명이 참가해 구조와 화재 진압, 구급, 그리고 몸장 소방관 등 5개 분야 6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습니다. 소방관끼리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현장 활동을 하면서도 체력적으로 증가돼서 원활한 현장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경기인 것 같습니다. 최종 종합 우승은 화성 소방서가 거머쥐었고, 준우승은 파주 소방서와 양주 소방서가 차지했습니다. 최강 소방관의 영예는 안성 소방서 김태욱 소방사와 의정부 소방서 정영철 소방사에게 돌아갔고, 또 용인 소방서 홍범석 소방교와 파주 소방서 지정근 소방장이 몸짱 소방관 1위로 선정됐습니다. 화재 구조구급 대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소방 기술 경연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구조, 구급, 몸짱, 드론 1위 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종목별 1위를 차지한 선발팀과 선발자는 오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전국 대회에서 경기도 대표 선수 자격으로 출전하게 됩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